주로 15세에서 25세 사이인 약 60에서 80%의 사람들이 가끔 소름 끼치는 데자뷰를 경험합니다. 순식간에 발생하고 예측할 수 없죠.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직 100%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데자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최면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기억을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억을 잊거나 떠올리게끔 만들었는데 나중에 환자들은 데자뷰를 경험하게 됐어요. 또 과학자들은 가상현실에서 비슷하게 생긴 게임 장면으로 그것을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실험 결과 과학자들은 데자뷰는 기억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트릭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기억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만 그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뇌는 유사점을 알아차리고 기시감이 들게 만듭니다. 데자뷰는 프랑스어로 이미 본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주장은 데자뷰가 기억력의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을 때 그중 일부는 단기 기억 대신 장기 기억에 저장되게 됩니다. 또한 두뇌 뉴런의 갑작스러운 전기방전 결과로 잘못된 연결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 남자는 만성적인 데자뷰에 시달렸는데 8년 동안 타임루프에 갇힌 것처럼 느꼈어요. 그는 심지어 TV 보기, 라디오 듣기, 신문 읽기까지 멈췄는데 이미 다 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각각의 에피소드는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마치 이상한 영화 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 스캔은 정상으로 보였는데 아마 심리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40에서 60%의 사람들은 데자뷰와 정반대되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성장한 집 같은 매우 친숙한 환경이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감정이죠. 평생 알고 지내온 단어도 갑자기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심지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촌이 가족 모임에서 자신이 지리 전문가고 파리가 이탈리아의 수도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아마도 더닝크루거 효과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어느 방면에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 수준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타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죠. 자신이 잘하지 못한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동등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지식도 자신이 어떤 것에 전문가라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심합니다. 따라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별자리 점이나 성격 검사 결과는 마치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반엄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모호하고 누구에게나 사실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진술의 틈새를 메꾸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도록 만듭니다. 뇌는 보통 부정적인 것에 대해 더 회의적이기 때문에 특히 긍정적인 내용일 경우 더 신뢰하게 되죠.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와 앱은 현재 이런 효과를 이용하여 이른바 맞춤형 제품을 판매합니다. 머리가 엉망이거나 흰 셔츠에 얼룩이 묻었을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명 효과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뇌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집중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얼룩에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취업 면접 전에 외식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 두뇌 트릭은 투명성 환상이라고 불립니다. 조명 효과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하죠. 이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절대 접근할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후광효과는 누군가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잘생긴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뇌는 종종 그 사람이 또한 똑똑하고 좋은 사람일 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사람이 긍정적이고 일에 열정적일 때 그 사람의 실력 부족은 보이지 않고 마치 진짜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는 말하는 방식이나 씹는 방식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이 쌓이면서 두뇌에서 그에 관련된 신경연결이 더 강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나쁜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뇌는 심지어 여러분의 관점에 부합하기 위해 상대에 관한 사실까지 왜곡하여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확증 편향은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는 바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조차도 기존의 생각과 반대된다면 선택적으로 무시하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할 때 여러분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뇌가 여러분을 둘러싼 무한한 양의 정보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관점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존감에 도움이 됩니다. 정박효과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한 첫인상을 고수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마인드 트릭입니다. 커피숍에서 메뉴판의 맨 처음에 $10짜리 프라푸치노가 있는 것을 보면 $5짜리 아메리카노가 싼 것처럼 보입니다. 아메리카노가 여전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문하게 되는데 처음 본 가격이 워낙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박효과의 영향으로 나쁜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모든 선택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건 방관자 효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구경꾼이 많을수록 그중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덜 느끼게 하거든요. 사회적 영향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만약 네가 여기 있어서 기뻐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여기 있어서 짜증나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프로이디안 슬립입니다.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본심을 드러내는 말실수는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도될 때 발생합니다. 뇌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가장 숨기고 싶은 본심을 말하게 만듭니다. 두뇌는 항상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합니다. 걔가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공부를 방해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온 거라고 생각하죠.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서 꽃병을 깨뜨린 거였어요. 이렇게 변명을 꾸며내는 이유는 자존감을 보호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려는 두뇌의 노력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항상 그것이 자신의 기술과 노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비록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해도 두뇌는 여러분이 성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설득할 거예요. 쇠퇴로는 과거를 실제보다 더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현상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입니다. 예전보다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고 믿게 만들죠. 여기엔 TV와 미디어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서 현재는 무섭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오래된 생존 본능 때문에 일어납니다.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협과 위험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새 동료가 그룹 프로젝트가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를 집에 두고 오면 그 사람이 나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그건 다른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것은 근본 귀인 오류입니다. 타인의 실수는 성격적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의 실수를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기억은 일어난 사건을 매 순간 정확히 기록하는 비디오 카메라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허술하고 부정확합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거짓 기억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만큼 쉬울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쓸모없는 매일의 세부 사항에서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를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이 심한 뇌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필터처럼 걸러내고 새로운 기억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